안녕하세요. 보니피 딸육입니다. 오늘도 반갑습니다. 이 아이는 석연아 금이거든요. 석연아 금을 분갈이를 해줄까 합니다. 일단 밑에 흙을 좀 털어주겠습니다. 여기 화분에는 좀 얕은 것 같습니다. 화분이 목대가 있고 뿌리가 길어서 깊은 화분이 어울리네요. 흙은 3대 7 비율로 했답니다. 마사토를 7로 하고 배양토 3으로 했답니다. 석연화 금은 잎꽂이도 잘 되고 키우기도 무난하고 또 지금 목대가 있듯이 멋진 수형을 잡아서 키우면은 예쁘다고 합니다. 다된것 같습니다. 예쁘죠? 그리고 이 아이는 경화금이랍니다. 경화금도 분갈이를 같이 해주겠습니다. 흙을 좀 털어내고 뿌리 정리를 좀 해주겠습니다. 경화금은 유독 물을 좋아한다고 하네요. 그리고 직광보다는 반 그늘을 좋아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흙에는 물론 비율을 3대 7로 하고 계란 껍질 갈아서 조금 넣고, 바나나 껍질 말려서 갈아넣는 것도 조금 넣고, 또 유박비료도 갈아가지고 조금 넣고, 전부 다 조금씩 넣어줬답니다.
이제 분갈이가 다된것 같습니다. 석연화금도 다 하고 경화금도 다 했답니다. 그리고 지난번에 루디에 화분 받았는 거에는 원종 콜로라타하고 화이트 그린이를 이렇게 분갈이를 해줬답니다. 오늘 분갈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좋은 시간 보내세요.